수능특강 2021학년도 영어독해 3강의 10번 문제입니다. I understand. 나는 이해해요. 대신 생략된 것 뿐이고요. It is not likely. 그럴 것 같지 않다요. 여기 덧붙여 대신 생략됐겠네요. 근데 뭐할것 같지 않다. 얘가 진짜 주어죠. So you are going to tell. 당신이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On interview를 하니까요. 면접관에게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얘기하지 않는 거죠. All of your job search activities.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구직 활동을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건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또 역시나 제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You are going to provide a state of report니까 상태, 지금 직업 구직 상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해한대요. No, 절대 아니, 그리고 아니다. 호대율이 분명히 It's none of their business. 그 회사들의 상관할 일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안 해도 된다. 당연한 소리고요. 그렇지. 솔직히 우리 그 면접 보러 갔는데 저 다른 데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런 말안 하잖아요. 그렇죠. 비상에만 지원했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However이라는 건 그걸 뒤집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해도 되는데 그럼 그냥 다 말하면 안 되니까 현명한 조언을 해주겠다라는 글이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There's nothing wrong. 잘못된 건 없어요. 뭐예요? Being honest, 정직한 것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honest or limited degree니까 제한되어진 정도로만 어느 정도만 진실을 전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래요. 만약에 뭐요? You are reaching, 당신이 도달하고 있는 상태라면요. A critical stage니까 중요한 단계예요. With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랑요. 그리고 그 회사는 어떤 회사죠? With whom you are also interviewing니까 당신이 인터뷰를 보고 있는 회사에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는 정직해도 된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거의 합격할 때는 약간의 나의 능력을 어필하라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Reasonably speaking, 합리적이게 말하기도, 즉 말이 되게도 most of us, 우리 대다수는 are pursuing, 쫓는데요. More than one job at a time, 한 번에 한 직업 이상을 지원을 한대요. 그리고 it's not a mistake,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자, 가주어, 진주어죠. 뭐 하는 게요? 말한 것이 실수가 아니랍니다. To a hiring official이니까요. 직업 면접관에게요. 뭐라고 말하는 게요? I appreciate.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죠? The opportunity, 기회를요. For this interview. 이 인터뷰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I'm interested in. 나는 흥미가 있습니다. In this job. 이 직업에요. 그리고 당신 귀사예요. 그쵸? 귀사에 흥미가 있습니다. 만. 뭐죠? 그쵸? 하지만 I think 내 생각에 is fair to tell you that I'm talking to some other companies. 그쵸? 내 생각에 이게 공정할 것 같네요. 가주어 진주어네요. 뭐 하는 것이? 말해주는 게요. 귀사에게요.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그 회사에 데뷔아를 말해주는 거죠. 대신 생략됐고요. 뭐라고 말하는 게 좋다? 나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랑도 지금 인터뷰 보고 있거든요. 이걸 좀 말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죠. 약간 건방지긴 하죠. 우리나라에서 좀 생각한다면. 그리고 one of them, 그 회사 중 한 곳은 has invited me, 나를 초대했습니다. 어디로요? 마지막 인터뷰를. 요거에 중요했던 거죠, 결국. 그렇죠? 뭐예요? 나 곧 뽑힐 것 같아요. 뽑힐 것 같아요. Yes, 맞습니다. This can be considered. 그것은 여기에 될 수 있대요. A takeaway clause니까 이게 요 밑에도 나와있지만 직접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서 판매원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 세일 품목이라고 하면 뭐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마지막 세일 아니에요. 매번 가면 세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 그래서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니네 나 안 뽑으면 너 나 뽑을 기회 잃어버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지만 It is simply the truth. 그건 뭐다? 진실이다라는 거죠. 진짜로 너는 날 못 뽑을 수도 있어. 그 얘기인 거다. There's no need to.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는 제안하는 거예요. You should not이니까 하지 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요?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share, 공유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공유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인 건데 공유할 필요도 없거냐? 나는 공유하라고 제안하지도 않는다. 이 소린 거고요. 근데 뭐를요? The name or detail 주니까 No need to share the name or details. 세부 사항이요. 다른 회사에. 단지 뭐예요? 대략적 진실을 얘기하는 게 충분하다라는 거죠. 정답이 몇 번이요? 3번이요. Making them aware of your status. 당신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However, 하지만, I will caution. 이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데디아를요.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면 속이지 말아라. 그쵸? 답은 3번이었습니다.